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난 두세 달 종족이 모여나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지난 1월 20일 온라인을 통해서 농촌교사 100명과 화상통화를 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이를 두고 호사가들의 분석이 분분합니다. 마윈은 교사들에게 지난 5년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산야에서 회합을 가져왔지만 금년에는 질병 사태로 인해서 회합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합을 주선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회합을 강행한 것은 교사들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교사들의 뒤에 있는 270만에 달하는 학생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병 사태가 지나가면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죠. 이 짧은 동영상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던 유튜브에 이 동영상에 달린 짧은 댓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 마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마윈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중국 인민들의 마윈에 대한 여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죠. 타이완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이날 나타났던 마윈의 모습을 두고 너무 변했다. 원래는 굉장히 야윈 모습의 마윈인데 두세 달 안 본 사이에 살이 퉁퉁 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지난 두세 달 동안 중국 당국에 의해서 식사 고문을 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농담이 아니었고 한 패널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전부터 지명도가 높은 그래서 다시 미디어 앞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금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은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좋은 빌라 같은 데 모셔놓고 매일 세끼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면 중국 당국에 의해서 몇 달 동안 연금 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살이 퉁퉁 쪄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이날 마윈의 발언을 분석을 한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마윈이 국가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국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저 이제 사업에서는 손을 떼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마윈이 국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현재 목전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비단장사 왕서방이 돈을 많이 벌어서 명어리한테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라님을 거슬리고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죠.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한 것, 마윈이 비즈니스로부터 손을 떼겠다고 한 메시지이다 라고 분석한 내용은 저는 사실 잘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윈의 뜻을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메시지로 해석한 근거가 바로 이 문장 때문인데요. 여기 보면 나와 동료들은 이후 교육 공익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자 한다 라고 한 것이죠. 사실 마윈은 어쨌든 은퇴한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은퇴하면서 자기는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 다시 영어 선생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익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교육은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고 공익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이제 사업이나 경영에서는 손을 뗀다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틀립니다. 만일 주어가 나는 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것은 마윈 개인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 보면 나와 동료들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마윈의 의사라기보다는 알리바바 또는 엔트 파이낸셜의 경영진을 통칭해서 한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앞으로 마윈이나 엔트 파이낸셜의 경영진들이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과하다고 보죠. 현재 엔트는 다시 IPO를 허용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국가와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윈의 이 말은 저희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라는 말 정도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엔트 파이낸셜이나 알리바바의 주식은 마윈이 무사히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가격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엔트 파이낸셜이 예전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엔트와 텐센트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는 다른 인터넷 회사들에게도 이 인터넷 결제 서비스 기능을 허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틱톡으로 유명한 도인,
그리고 알리바바의 뒤를 이어 온라인 쇼핑몰의 새로운 강자로 나타났던 빙또또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여태까지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인터넷 결제 서비스 시장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한 후에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던 중국 기업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로 중국 천하를 장악하고 있는 메이탄 와이마이 같은 경우에도 음식을 주문하면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 지불에 자신들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체 구매를 위주로 하는 핑뚜오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가장 강력한 인터넷 결제 서비스 사업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도인입니다. 바이트댄스죠. 그런데 이 도인, 틱톡은 사용자들이 결제를 할 일이 없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트댄스가 가장 유력한 인터넷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될 것 같다고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 당국이 가장 강력하게 지원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냄새가 진하게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긴 하지만 틱톡이 지금까지 중국 당국 그리고 특히 시진핑 그룹에 굉장히 협조를 해왔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당국이 AI를 이용한 안면 식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때 중국인들, 특히 동양인들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식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지만 서양인들,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아닌 인종들의 안면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틱톡이 대량으로 서양인들의 안면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이 기술 개발을 도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이 서방 세계에서 인기를 끈 다음에는 이 틱톡에 올라오고 있는 미군 관련 동영상들을 대량으로 중국 당국에 제공을 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군들의 배치 상황, 위치, 규모, 이동 상태, 그리고 보유 무기 등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렇게 중국 정부에 열심히 협조를 해온 틱톡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중국 당국이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중국 내의 정서인 것입니다. 물론 사실 여부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국 내에서는 알듯 모를 듯한 분위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엔트그룹은 금융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2년 내에 재상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2년쯤 지나서 재상장할 때 그때 시점에 엔트파이낸셜이 지금과 같은 모멘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경쟁사들을 풀어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엔트파이낸셜의 시장 점유율은 아마도 향후 점점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정작 재상장 시점에 있어서의 엔트파이낸셜의 면모는 지금과는 달리 조금은 손색이 있고 조금은 초라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